같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정읍구청 출신 윤진배입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방역 뭐 관련된 내용들이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꽤 어려운 고생의 터널을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이 마련돼서 국민들의 주름살이 좀 펴질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LH 투기 의혹 때문에 온 국민들이 상심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LH 직원들 투기 의혹 사건, 국민들은 이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 뭐 이것도 극복해야 되지만 이번 차제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정부도 그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직자 투기, 이게 지금 중점이 돼 있습니다만은 시장 불공정 행위 여기까지 포함해서 엄단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뒷받침돼야 된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정부가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느 수위까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우선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부당이득은 모두가 환수하는 이제 그런 절차.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법 입법을 하는 것. 이제 뭐 거기에는 이해 충돌 방지법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5법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LH의 개혁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든지 역량을 키운다든지 또 LH의 혁신과 구조조정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놓고 필요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면 정부안이 마련이 되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셨던 황운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LH 5법이 입법되면 지금 상황과 다른 상황들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과 다른 상황,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소위 대통령께서 작금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부동산 적폐로 이렇게 정의하고 예. 임기 내 청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금과 다른 상황, 이게 부동산 적폐 청산의 완료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뭐 LH 5법을 비롯해서 또 LH의 구조적인 개혁 뭐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이걸 막으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본적으로 봉쇄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전향적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토지 공개념을 이제 지금보다도 지금도 뭐 토지 공개념이 일부
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런데 그걸 좀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유재산 제도의 활성화 등 이런 그 기존의 경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토지나 부동산의 공적 그 가치가 잘 발휘가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이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사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확장시키고 보완하려면 그동안의 유언 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 좀 별도로 좀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법체계에 대해서 헌법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은 개헌 이전까지는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 법체계 내에서 추가적으로 토지 공개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을 또는 연구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우리 그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농어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제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교적 그 재난이 좀 덜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렇지만은 그 화훼 농가라든지 또 그 급식과 관련한 친환경 농자재 등등 아마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피해가 큰 부분이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아주 사소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상임 농림해양식품수산 그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아주시고 정부도 함께 의논에 동참을 해서 좀 판단을 잘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재정당국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특히 농어민의 재난지원금 고려를 할 때 지급이 잘 안 되는 사유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제약 요소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역 행사 또는 축제 이게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농수산물 소비가 침체되고 또 계약 연기,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용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 뭐 이거는 도시나 농촌이나 실제 겪고 있는 고통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농촌의 경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개량화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할 때 또 개수소위를 할 때 우리 재정당국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추경 예산안 재원 마련할 때
지금 15조를 마련했는데 그 재원이 국채 발행이 약 9조 9트는 한 10조 됩니다만은 그 외에 세계잉여금 중에 가장 많은 게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재원을 마련했는데 열악한 농촌이라고 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잉여재원을 활용하는데 그 잉여재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오히려 거기에 배치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재원 이 부분 정도의 규모로 농민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의원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원은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저 국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맞춤형으로 그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에 지원 쪽으로 그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농특에서의 세계잉여금도 이번에 잉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쓰는 거고요. 나중에 또 농특에서 사업을 할 때는 또 일반에게서 지원한다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다 농업 부분에 투입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때 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 이후에 또 기계적으로 그만큼 일반에게서 배려된다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그게 잘 안 되죠. 실제 재정 운영상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3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정 지출이 있었는데 우리 재정당국에서 보실 때 우리 부총리님 승수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 재난지원금이요? 예, 재난지원금 지금 3차례 추경을 했고 예. 이번에 4차례까지 하게 되면 그 재정 지출과 관련된 재정의 승수효과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예, 일단은 의원님 뭐 저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출이지만은 다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 지출 승수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받는 분들의 소비 형태로서 저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총리님께서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KDI 보고서에 의하면 이래서 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35% 정도, 33에서 35% 정도, 3분지 1 정도가 소비로 갔다. 이게 통상적인 분석이고요. KDI 분석이기도 하고 제가 해외 자료를 보니까 해외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소비로 연결돼서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 하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뭐 빚을 갚는다든가 또는 저축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가서 제가 알기로는 IMF나 OECD 또는 미국 내에서도 현금 지원의 효과가 아무래도 맞춤형으로 지원한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 같은 돈이면 같은 돈을 지원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대개 저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 지출로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3분의 1 정도가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근본 추경이 청년, 여성,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중심에 맞춤형 일자리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수요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의원님 이번에 추경에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소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께서 이제 이게 단기 알바 일자리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1월 달에 취업자 증감 숫자가 너무 높게 나와서 정말로 생계가 위협받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 중년, 여성 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 이미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이번에 27만 5천 개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27만 5천 개 중에 저희가 솔팅을 해보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11만 7천 개고요. 15만 8천 개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할게 지원하는 예산이고, 가능한 한 그런 일자리는 민간의 정기 일자리로 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일자리로 나온 게 15만 8천 개입니다. 그래서 이 25만 7천 개가 전부 공공부문의 공공 일자리와 같은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1만 7천 개는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15만 8천 개는 민간 부분에서 일 경험도 하고 청년들이 또 단기 6개월이지만은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에 27만 5천 개를 제출했고요. 특히 그중에서 디지털 분야가 7만 8천 개, 문화 분야가 1만 5천 개에서 이 두 개 합계가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디지털과 문화 분야의 내용들은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소위 좀 좋은 일자리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줘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제 재정 지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직접 보조 형태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에 연계된 재정 지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그 일자리가 실제 현장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까지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단순히 공공 일자리 이게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일자리여서 나쁘다든지 이런 단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직접적인 단순 보조보다는 일자리와 연계된 보조 또 지원, 이게 훨씬 더 나은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우리가 내실을 더 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잘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 예전에도 지금 1, 2, 3차 할 때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에 대한 내용, 또 전세 버스와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된 내용.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시던데, 특히 지입차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총리님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노점상과 같이 제도화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그 부분. 저는 오전에 여러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도 있어서 저희가 어떤 뭐 직접 지원이든 간접 지원이든 그분들을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제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윤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